예,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세법도 처음부터 시작할 겁니다. 예, 제일 우리 그죠? 처음 오신 분 계세요? 처음 오신 분? 아, 처음 오세요? 아, 예.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그죠? 취득하고 보유하고 있다가 이것을 어느 시점에 처분하죠, 그죠? 이렇게.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있다가 처분하게 됩니다. 그럼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 뭐죠? 취득세, 그죠? 이때 내는 세금이 취득세다. 아시죠, 그죠? 취득세. 예. 그럼 가지고 있으면 또 무슨 세 내죠? 보유세를 다른 말로 재산세, 그죠? 재산세. 팔았을 때, 팔고 내는 게 뭐죠? 양도세, 그렇죠. 양도소득세. 줄여서 우리가 양도세다. 양도소득세. 우리가 부동산 세부 요세 개가 핵심입니다.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예. 여기다가 조금 추가하는 것은 재산이 조금 이제 재산이 많다 그죠? 그러면은 종합 부동산세 들어보셨죠 그죠? 종부세, 종합 부동산세. 그리고 전세권 등기 등록할 때 내는 세금, 요걸 우리가 등록 면허세다 합니다. 그리고 요 추가하고 그럼 우리 부동산 세법은 전부 하면 요 다섯 개입니다. 알겠죠? 여기에서 핵심은 요거.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여기 다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첫째, 이 세금을 누가 낼 거냐? 내는 사람. 그 사람 이름이 뭐죠? 그렇죠. 납세 의무자입니다. 세금 내는 사람. 납세 의무자. 그 어떤 물건을 취득했을 때이 세금 내느냐?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이 재산세를 내고, 뭐를 팔았을 때 이거 내느냐. 뭐를, 그걸 뭐라 하죠? 물건, 과세 물건. 아시겠죠? 우리가 과세 물건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과세 대상이라 하기도 하고. 아시죠? 과세 대상. 그 이때, 요, 취득한 물건을 만약에 1억 주고 샀다, 그죠? 1억짜리를 샀다가, 내가 1억짜리를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1억 5천에 팔았다. 그죠? 1억짜리 가지고 샀다. 사서 요걸 1억에 가지고 있다가 1억 5천에 팔았다. 요 샀을 때 내는 세금이 취득세죠?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재산세다. 그죠? 요걸 팔았을 때 5천 남았죠? 요 5천만 원 남은 요 차익에 내는 세금. 이게 뭐죠? 양도세. 그죠? 이걸 뭐라 부르죠? 1억을 뭐라 할까요? 요 1억 있잖아. 1억에 세금 내잖아. 그죠? 요 취득한 물건이죠. 물건 값이잖아. 그죠? 가격. 요게 물건 값인데 요 1억을 뭐라 부를까요? 예. 요거. 재산세 낼때 1억이죠. 그죠? 또팔때 5천 남았죠. 요걸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 부르죠? 가액. 취득한 물건 값 있잖아. 그죠? 값을 과세 표준이라 이랍니다. 아시죠? 예. 뭐라 했죠?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시작. 과세 표준. 예. 한번 해 보세요. 과세 표준. 가액. 물건 값. 알았죠? 요걸 뭐라 하죠? 세율. 요, 네 번, 요걸 세율이라 이랍니다. 세율. 예. 우리가 공부하는 게 크게 네 가지입니다. 요거 네 가지. 세금 누가 내느냐?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네 가지. 알겠죠? 자, 시작.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요네 가지 알아보는 겁니다. 네 가지. 요 세율에 오면은 기본 세율이 있죠. 그죠? 각 말하면은 세목마다 그걸 우리는 표준세율이라 이랍니다.
표준 세율, 예? 기본 세율. 그런데 여기다가 세금을 좀 많이 과세하는 거. 별장 같은 거 사면은 8% 더 내라 이랍니다. 별장 같은 거. 그걸 이제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 이걸 우리는 중과세율. 또 세금을 과세 안 할 경우 있다. 그죠? 안 한다. 그걸 뭐라 할까요? 비과세라 이랍니다. 비과세. 예. 요건 기본 세율이 있고 세금 많이 과세하고 요거는 과세 안 하는 경우가 있다. 요건 세금 안 내는 거죠? 요건 세금 내야 되죠? 그럼 세금 언제까지 내느냐? 납부.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낸다. 60일. 요런 납부하고 나면은 우리가 세금을 납부할 납세 의무가 소멸하죠. 납세 의무가 소멸하니까 다인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가 이제 요 취득세 여기에서 공부하는 내용은 취득세에서 이겁니다. 세금 누가 내느냐?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알아보고 요 세율이 오면은 표준 세율, 또 중과세율, 비과세, 납부 이런 식으로. 아셨죠? 그죠? 네. 요 내용 알아보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시작.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표준세율, 중과세율, 비과세, 납부 이렇게 해서. 그럼 이제 취득세 끝나고 나면 다음 재산세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양도세도 이렇게. 양도세와도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세율, 표준세율, 중과세율, 비과세, 납부 하면 딱 정리가 끝나버리죠. 각 세목별로 공부하는 거. 그럼 오늘은 우리가 첫 시간이죠, 그죠? 이거 할 겁니다. 취득세에 대한 거. 우리 교재 한번 보세요. 취득세는 그 66쪽에 나옵니다. 예, 교재 한번 보세요. 66페이지. 예. 그 66쪽. 취득세 나와 있죠. 그죠? 우리 그 취득세에서 공부하는 거 이거다 하는 거 아세요? 알겠죠? 세금 누가 내느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그리고 이 세율이 오면은 표준 세율. 그리고 중과세율, 그리고 비과세, 납부, 요 내용들이다. 그런 거 아시고. 취득세는 우리가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다. 그죠? 어떤 물건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다. 그죠? 자. 예, 취득세. 그죠? 취득세라는 거는 우리가 취득했을 때. 그 여기서 우리가 이제 취득이요. 취득이 뭘까요? 예? 취득. 취득이 뭔 말이죠? 뭘 샀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취득을 하는데 첫째 물건을 돈 주고 샀다. 취득에 우리가 일반 취득하면 주로 이거죠. 그죠? 매매. 매수 샀다. 돈 주고 산다. 매매. 요 매매로 취득했다. 집을 하나 샀다. 땅을 샀다. 그죠? 세금 내야 됩니다. 4%. 아셨죠? 그러면은 내가 집을 하나 지었습니다. 신축. 신축도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요 신축도 세금 냅니다. 아셨죠? 요 신축도 취득으로 본다. 신축은 세금이 2.8%입니다. 요거는 4%지만은 요거는 2.8%. 세율은 좀 다릅니다. 또 우리가 집을 한 층 올렸습니다. 정축했다. 정축도 취득으로 본다. 그죠? 요것도 세금 내야 되죠. 요거는 2.8%. 그래서 요 취득의 모양이 처음으로 우리가 신축하는 경우가 있고, 매매, 정축,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이때, 요 새로 지는 요 신축을 우리는 원시 취득이다 이래 표현합니다. 원시 취득. 매매 요거는 타인으로부터 받았다. 그죠? 요 우리가 성계 취득이라고. 성계. 정축은 취득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간주 취득 또는 의제 취득이다 이런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축은 원시 취득, 요런 거는 성계 취득, 그리고 의제 취득. 그 취득의 형태가 크게 세 가지다. 그죠? 원시, 성계, 의제. 그 이제 취득에 대한 개요를 제가 한번 적어 드릴게요. 보세요.
취득세라는 것은 물건을 취득하고 내는 세금이다. 그죠? 취득하고 내는 세금. 그래서 이 취득세라는 것은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 취득의 모양이 세 가지다. 그죠? 처음으로 취득하는 것은 무슨 취득이죠? 원시.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은 승계. 그리고 취득으로 간주한다. 의제 취득. 그죠? 그 취득의 모양이 세 가지 있다. 그죠? 원시, 승계, 의제. 그 이런 모양으로 취득한 자, 신축을 했거나 매매로 취득했거나 정축했거나, 그죠? 이런 모양으로 취득한 자는 세금을 내야 된다. 그죠? 이 사람을 우리는 납세 의무자라 하는 겁니다. 세금 낼 사람. 세금 내는 사람은 취득한 사람이죠. 취득한 사람인데 그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사실상 취득한 자다. 실제 그 사실상 취득한 자가 납세 의무자 된다. 그죠? 사실상 취득한 자가. 이 취득한 자가 납부할 세금이 취득세. 요 취득세를 내는데 취득세 세금은 그죠? 요거잖아. 그죠? 취득한 물건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되죠. 따라서 요거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그죠? 요게 세금. 따라서 요 세금이라는 거는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은 취득한 물건 값 여기에다가 그 취득세 세율을 곱한 거. 요게 취득세다. 이런 세금을 이 취득한 자가 자진 신고하고 납부한다. 자진 신고 납부하는데 언제까지 한다 그랬죠?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내에? 60일 내에.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세금을 자진 신고 납부하는 조세다. 이게 취득세 개요입니다. 제가 요래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알겠죠?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세요. 취득세는 결과적으로 이런 뭐 토지나 건물, 부동산을 그 취득한 자가 그 세금, 취득세라는 세금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낸다. 그죠? 그게 취득세 개요입니다. 취득세 개요. 알겠죠? 모양회가 이렇게 그린 거지 뭐 다른 의미는 없고. 다시 보세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가 그죠? 그 취득세, 세금, 취득세라는 세금을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내에? 60일 내에 내는 세금이다. 아셨죠? 요게 취득세다. 이 취득세 개요가 이거다. 그죠? 여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우리 교재 보시면은 취득세가 66조에 나오죠. 그죠? 그 66페이지 예, 앞에. 교재 보시면은 66조 나온다. 그죠? 거기 취득세 나오잖아. 그죠? 요 취득세가 문제 빼고 안에 내용들이 어디까지냐 하면은 예, 135조까지네. 그죠? 우리 교재 보면 135조까지. 요 내용들입니다. 66조부터 135조까지. 내용이 여기 취득세 규정입니다. 우리 책에. 여기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뭐 취득세는 핵심은 이게 다죠.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가 그 세금을, 그죠?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세금 내는 조세. 요게 취득세다. 아셨죠? 여기에 대한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그럼 저기 나와 있는 부동산 그랬잖아. 그죠? 그럼 이게 뭐냐? 과세 대상이겠죠? 그죠? 이게 뭐냐? 부동산 등이다. 요거는 취득세 과세 대상. 과세 대상. 그죠? 과세 대상 나오고. 그럼 요 과세 대상은 법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열거, 14가지. 요거는 14개가 열거되어 있다. 우리 법상 딱 법으로 정해놨죠. 그죠? 14개. 이 14개를 취득하면 세금 내야 된다. 그게 첫째 가장 대표가 바로 토지 건물입니다. 그죠? 토지와 건축물. 요런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하면 세금 내야 되고, 여러분들 집에 자가용 있죠. 그죠? 차. 차 사도 이 세금 냅니다. 그죠? 차. 예. 또 기계 장비,
항공기 이것도 세금 내야 되고 선박도 취득세 낸다. 선박도 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광업권이라 합니다. 광업권, 고기 잡을 수 있는 권리 어업권, 그리고 임목. 요 임목이라는 거는 나무다. 그래 아세요? 나무. 예. 이런 거. 그리고 회원권,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성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 딱 정해져 있죠. 이렇게. 14개. 요 14개 물건을 사면은 이걸 취득하면은 취득세 내세요. 법으로 딱 정해놨다. 그죠? 이거는. 예. 이거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이걸 갖다 더 증가 감수할 수 없는 거고 법으로 딱 정해놔버렸습니다. 그죠? 요 14개잖아. 그죠?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임목. 나무다 생각하세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리 20개 집단을 말합니다. 요거는 회원권, 골프, 콘도, 종합, 성마, 요트, 회원권. 그리고 14개다, 그죠? 여기 딱 정해져 있다. 아셨죠? 그죠? 14가지. 요 14개 과세 대상물을 취득하면 세금 내라. 요런 거를 취득을 하는데, 취득의 형태가 처음으로 취득할 수도 있고, 타인으로부터 승계받을 수도 있고, 취득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다. 그죠? 그 세 가지다. 원시 하는 거는 최초, 요거는 처음으로 취득하는 거다. 그죠? 원시 하는 거는 최초. 성계 하는 거는 타인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성계 취득하는 거. 의제 취득하는 거는 취득으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예, 그럼 방금 그죠? 원시 취득하면은, 건물에 원시 취득하면은, 이게 뭐죠? 신축. 아, 집 짓는 거? 딱 그만 감이 잡히죠, 그죠? 신축, 그죠? 그럼 성계하는 거는 뭐다? 매매. 돈 주고 샀다, 그죠? 매매, 그죠? 의제하는 거는 정축, 이런 게 의제취득이구나. 이렇게 딱 이해하시면 되잖아, 그죠? 신축, 매매, 정축, 아시겠죠? 이게 원시, 성계, 의제다. 그럼 세금 내는 사람 누구냐? 취득한 사람이다, 그죠? 사실상 취득한 자가 세금 낸다. 그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취득한 물건 값. 요 과표라는 거는 취득한 물건의 가액이다. 내가 1억 주고 샀다. 그 1억에 대한 세금. 그죠? 취득 가액이다. 거기에 대한 세율. 요거 법으로 정해져 있죠? 세율도 딱 정해져 있다. 요 계산한 세금을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세금 내야 된다. 그죠? 만약에 이날까지 세금을 내지 않았다. 60일 내에 세금 안 내면은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 요, 만약에 5월 10일 날 집을 샀다. 5월 10일 날 집을 샀는데, 뭐 세금을 언제까지 납부해야 되느냐? 60일입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그러면은 5월 10일 날 샀다면 언제가 될까요? 60일 되는 날은 7월 9일 되겠죠. 7월 9일 됩니다. 이날까지 세금 내야 된다. 아셨죠? 근데 만약에 이날까지 세금 안 냈다. 요날 지나버리면은 이게 벗습니다. 가산세. 요날이 지나버리면은 20%. 요날이 지나 20% 부과되고, 그리고 내는 날까지 하루에, 납부하는 날까지 하루에 벗습니다. 하루에 0.025%. 요게 작년까지는 0.03%였는데 올해부터는 0.025%로 되었습니다. 알겠죠? 하루에 0.025 이렇게. 요날 지나면은 20%. 내는 날까지 하루에 0.025다. 그죠? 그럼 만약에 7월 9일 날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7월 15일 날 세금을 납부했답니다. 그죠? 그럼 일단은 이날 지나버렸으니까 20% 붙겠죠? 그리고 내는 날까지 하루에 0.025니까 이게 며칠 지났죠? 6일 지났다. 그죠? 6일 지났으니까 곱하기 6일 하면 되겠죠? 하루에 0.025 재서 6일 하면 얼마가 되죠? 0.15 되겠네.
그죠? 0.15. 그러면은 0.15% 하고 요거하고 붙어서 20.15%를 내야 됩니다. 가산세. 아셨죠? 예. 근데 이때 이거를 이름을 요거 우리가 요날 지나면은 20% 분다 그랬죠? 붙는다 그랬습니다. 요걸 우리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라 하고 하루에 0.02원 낸다 그죠? 하루에 요거 요 붙는 걸 우리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 이랍니다. 이름을 요걸 방금 뭐라 그랬죠? 신고 불성실 가산세. 요거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 알겠죠? 요걸 우리는 다시 신고 불성실 가산세라 하고 요거는 뭐라 한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 요래 부릅니다. 예, 야 보세요. 신고 요날까지 만약에 신고 안 했다 20% 붙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신고는 했는데 금액을 적게 신고했습니다. 적게 과소 적게 신고했으면 그 적게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10% 이때는 10% 부과됩니다. 10%.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신고를 안 했거나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것이 고의로 했다. 고의성 즉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탈세 목적으로 했다. 그런 경우가 만약에 있다면 이거는 40% 징수하겠다 이 의미입니다. 요거는 부당기를 합니다. 예, 정리해 드릴게 보세요. 그럼 이 가산세라는 것은 신고 불성실 가산세 또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구분하고 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무신고 신고를 안 했다 무신고는 20% 신고를 했는데 금액을 적게 신고했다. 과소는 10%. 그런데 이 무신고와 과소가 부당 불법, 즉 탈세, 요 물론 이제 부당이다 하는 것은 세무서에서 결정하겠죠. 요 부당 무신고나 부당 과소가 되면은 요거는 세율이 40%입니다. 이거는 납부 불성실은 하루 경과할 때마다 하루에 0.025. 1일이 경과할 때마다 0.025%가 붙어나간다. 그죠? 요게 납부 불성실. 아시죠? 그죠?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래서 우리는 취득일로부터 그 납부는 60일 내에 내야 되고, 요날까지 세금 안 내면 이런 가산세가 부과된다. 알겠죠?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책에 보면 쭉 서술되어 있죠. 그죠? 그 내용이 보면 이제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규정하고 또 시행규칙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게 이제 전부 다 통합해서 우리 교재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우리 하나씩 그죠? 그럼 먼저 자 과세 대상부터 한번 볼까요? 책 한번 보세요. 66쪽 예, 그 66페이지 보면 취득세 나와 있죠? 그죠? 나와 있고 먼저 곧 한 장 넘겨보세요. 68쪽에 보면은 과세 대상이 나와 있다, 그죠? 과세 대상. 그 68쪽에 과세 대상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그 종류는 이거다. 그죠? 그럼 우리가 책을 보면서 하나씩 복귀해 보세요. 1번 부동산 나오죠? 그 아래 보면은 토지가 나와 있다, 그죠? 토지. 그 토지라는 것은 요 지목 28개를 말한다. 아셨죠? 이 토지는 거기 보시면은 지목이 모두 28개 지목으로 되어 있다. 그 토지는 지목이 28개입니다. 아시겠죠? 그 토지 중에서 그러면은 요 지목이 요거는 28개로 되어 있는데 그 28개 지목 중에서 농지로 보는 거. 요 중에 농지로 우리가 보는 거 전 답 과수원 목장까지 네 개입니다. 아셨죠? 토지 중에서 요 전, 답, 과, 목은 농지로 본다. 알았죠? 요거는 농지다. 토지 28개 지목 중에서 예. 다음 나머지는 참고로 보시면 되고 다음 오른쪽에 보세요. 건축물이 나와 있죠? 건축물 우리가 이제 건축물이라 이랍니다. 그죠? 건축물 하면은 의미가 건물, 물론 이제 건물이 있고, 이게 구축물, 구조물. 요게 구축물, 구조물을 말합니다. 구조물.
또는 부대 건물의 시설물, 부속 시설물, 이렇게 이걸 전체를 우리가 건축물이라 이랍니다. 건물, 구조물, 시설물을 말한다. 그럼 우리 학원에 올라올 때 뭐타고 왔죠? 엘리베이터, 이거 시설물이라 합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아, 이런 거 우리가 시설물, 엘리베이터, 또는 우리가 백화점에 가면은 에스컬레이터 있죠? 아, 이런 거 등이구나. 이런 거다. 그죠? 그럼 여기 말한 구조물이 뭐냐? 이런 구조물은 건물 아닌 구조물. 예, 요게 바로 수영장. 수영장 있죠? 수영장, 뭐 스케이트장 이런 거. 풀장, 수영장이라든가 또는 뭐 스케이트장 있죠? 등도. 아, 이런 걸 우리가 구조물이다. 이랍니다. 구조물. 건물 하는 거는 뭐 건물 몰본 없잖아. 그죠? 건물은 다 아시죠. 그죠? 근데 건물은 우리가 건축법상의 건물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렇게 건물이 뭐냐? 지붕이 있고, 지붕이 있고 여기에 기둥이 있거나 벽이 있는 거. 이게 건물이다 합니다. 근데 우리 뭐 건물은 다 아시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은 보세요. 이런 건물과 구조물 이런 게 있다. 그죠? 이런 게 있으면 이걸 시설물이라 하는데 이걸 묶어서 건축물이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뭔 말이고 하면은 이런 수영장이나 스케이트장이나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나 건물이나 이런 걸 우리가 설치를 하거나 취득을 하면은 전부 취득세 내세요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도 다 건축물에 들어가니까 세금 내라 이겁니다. 엘리베이터 설치해도 세금 내야 되고 에스컬레이터도 세금 낸다. 아시겠죠? 그죠? 여기 종류는 우리 교재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아래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69쪽에 아래 나와 있죠. 박스에. 그죠? 거기에 나와 있는 게 말하면은 예, 구조물입니다. 첫째, 뭐 레저 시설. 그죠? 수영장, 스케이트장 등도 나와 있죠. 그죠? 예. 그리고 또 2번에 보면 저장 시설 나와 있죠. 수조, 물탱크를 말합니다. 물탱크. 그리고 저유조 하면은 기름 탱크 같은 거. 그리고 저장 창고 하면은 사과 이런 거 과수원에 과수원 과일 저장 창고를 말하고 그리고 또 저장조 하면은 우리 아파트 가면은 정화조 시설이죠. 그죠? 그런 거. 등등. 아, 이런 걸 저장조라 한다. 예, 기타. 아래 보면 독거 시설 등등 나와 있죠. 그죠? 그런 거는 아, 이런 거구나. 이래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게 뭐 레저 시설 뭐야 이렇게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 뒤로 한번 보세요. 7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나와 있죠. 그 바로 1번 뭐 승강기 나오잖아. 그죠? 아, 이런 게 여기다. 그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외에도 보면 뭐 발전 시설 등등 나오죠. 그죠? 아, 이런 거 모두 취득세 과세하는 거구나. 알겠죠? 아, 이런 걸 우리가 취득 과세한다. 그 말입니다. 아셨죠? 취득세. 이런 걸 묶어서 우리가 건축물이라 한다. 아, 이거 과세 대상이구나. 됐죠? 예, 다음. 70페이지. 다음, 그, 요거 보세요. 차량 나와 있네. 그죠? 요거 차량, 차량. 그 차량 한번 읽어보세요. 차량이라 하면은, 첫 번째 줄에 보면,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이다. 그죠? 원동기라 하면은 엔진. 엔진을 부착한 모든 차량. 그 엔진을 장치한 모든 차량이라는 거는 도로에 달리는 버스라든지 택시 같은 거 이런 자동차를 말합니다. 자동차. 예. 그런데 그 자동차뿐만 아니라 승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그죠 피견인차, 궤도 이런 걸 모두 포함한다 그랬죠. 피견인차라는 거는 짐차 같은 거, 차가 앞에 있으면 뒤에 달리 있는 게 있죠. 그죠? 트레일러 같은 거, 피견인차. 트레일러. 예. 또 그 궤도 나오죠. 레일, 레일. 레일 위에. 즉 말해서 레일로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한다는 것은 결국 뭐죠? 기차. 기차, 뭐 전철, 아, 이런 거. 모든 걸 말한다. 이런 것도 세금 낸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 3번에 보니까 기계장비가 나오죠. 이거 나와 있네. 기계장비. 그 기계장비라 하는 거는 기계장비라는 거는 건설 공사용, 화물 화역용,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다. 그죠? 공장에 있는 기계가 아니고
건설 공사용이다.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죠. 기중기 보셨죠, 그죠? 건설 현장에 막 기중기 있잖아, 그죠? 땅 파는 기계 있습니다. 터파기 같은 거. 땅 파는 기계 터파기, 예, 이런 거. 뭐 부르도자 등도 아 이런 거. 기중기라든지 뭐 땅 파는 거죠. 이런 기계 장비를 말한다. 다음 내려가면은 4번 선박이 나오죠. 선박은 모든 배. 예, 우리 선박 요 선박은 바다에 있는 거죠. 바다에 있는 모든 배 취득세 부과하겠답니다. 즉 말해서 선박이라 하는 것은 기선, 기선하는 거는 전기선. 범선 하면은 돛단배. 그죠? 범선 그는 돛단배. 부선은 바다에 떠 있는 짐 싣고 떠 있는 배 같은 게 있잖아. 그죠? 예, 이런 부선 등등 명칭 이하에 불문한 모든 배다. 모든 배는 취득세 부과하겠다. 아셨죠? 모든 배. 항공기는 모든 공중에 떠 있는 모든 비행기고 다 세금 부과하겠답니다. 항공기. 그럼 그거 보세요. 항공기라는 거는 책을 봅니다. 사람이 탑승 조정한다. 그죠? 즉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그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다 아시죠? 그죠? 비행기 같은 거. 그리고 비행선 그랬습니다. 비행선 하면은 왜 어떤 그 행사장 알리는 게 있잖아. 그죠? 이런 게 왜 이래 보면은 이래 공중에 떠 있는 게 있죠. 그죠? 이렇게 비행 보는 거. 행사장에 가 보시면은 이런 우리 비행선이라 이랍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 활공기가 나오죠. 그죠? 활공기 하는 거는 행글라이더 같은 거. 행글라이더. 그리고 해전의 항공기. 또 뭐 비행기고 하면은 열기구 같은 거. 뭐 등등 아무튼 공중에 떠 있는 모든 거, 이거 모든 비행기구를 모두 포함한다고요. 비행기뿐만 아니라 모든 비행기구, 모든 배 이런 뜻이죠. 그죠? 즉 말해서 이거는 모든 비행기구는 취득세 과세하겠다. 모든 배, 배도 취득세 과세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 아래 보면 광우권이 나와죠. 광우권이라는 거는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다. 그죠? 석탄 이런 탄광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 이거는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광업권. 어업권은 어장에서 고기 잡을 수 있는 권리. 그죠? 어업권. 이거는 광업권, 어업권. 그렇죠? 어업권이란다. 다음 뒤로 넘겨보세요. 예, 걸어가면은 이제, 예, 거기에, 고위에 보면은 6번에 임목이 또 나오네. 그죠? 6번에 임목. 임목이라는 거는, 임목, 요 임목이라는 거는, 예, 설립자 이랬습니다. 설립자, 나무목자, 서 있는 나무, 생육되고 있는, 자라고 있는 나무를 말한다.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요게 말하면은, 그죠? 보존 등기가 된, 이 임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어떤 수목의 집단이다. 뽕나무 밭, 뭐 대나무 밭, 이런 겁니다. 예. 자라고 있는 나무. 예? 수목의 집단, 알겠죠? 한 그루가 아니고, 왜 이런 나무를 갖다 키우는 나무 있잖아, 그죠? 정원수 같은 거. 요래 해서, 요거는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거. 등기가 되어 있는 거. 예. 등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요걸 갖다 가지고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요런 우리가 임목이라 하는데, 우리 세법에서는 그냥 나무다. 그래. 자라고 있는 나무다. 그래 이해하세요. 나무, 나무. 아셨죠? 예, 그리고 이제 72쪽. 그 72쪽에 보면은 예, 골프 회원권 나오죠. 그죠? 골프 회원. 이 골프는 우리 18홀 이상을 말합니다. 골프장 18홀 이상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 체육 시설 회원권, 그리고 승마 회원권, 그리고 요트 회원권 이런 거다. 그죠? 예. 그런데 이 우리 이제 과세 대상 요 이제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는 안에 이거 뭐 설명하는 거는 시험에 크게 출제 안 하고 요 종류는 알아놔야 되죠. 아 이런 게 과세 대상이다. 그죠? 그 시험에는 요 종류에서 과세 아닌 거, 인 거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아래고 시험에 나왔던 거 한번 보세요. 시험 이래 나왔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객체 즉 과세 대상이 되는 목적물이 아닌 것 그랬죠. 과세 대상이 아닌 것 찾아봐라. 보세요. 1번
콘도미니엄 회원권은 요게 과세 대상 맞죠? 2번 등기된 부동산 임차공간은 여기 없죠? 아니잖아. 틀린 답 2번. 3번은 골프 회원권이 나와 있네. 그죠? 4번 토지. 토지는 과세 대상. 그죠? 그리고 성마 회원권도 과세 대상이다. 그렇죠? 예. 그거 아닌 거는 2번. 시험에 이래 나옵니다. 그럼 적어도 우리가 과세 대상 하면 이 종류는 알아야 되겠죠. 그죠? 요 과세 대상. 취득세 과세 대상. 요거 좀 암기할게 보세요. 이렇게. 예, 자, 다 보세요. 토지 건축물을 취득하고 요 차기항 이렇게 가세요. 차기항. 항구 이름이다. 그죠? 뭐 부산항, 인천항 할 때 차기항. 차기항에 가서 선박을 타고 광어를 잡아 입맛을 보니 기분이 골콘종성요더라. 이렇게 기억하면 되잖아. 자, 다시 해볼게. 같이 해보세요. 시작. 토지 건축물을 취득하고 차기항에 가서 선박을 타고 광어를 잡아 입맛을 보니 기분이 골콘종성요더라. 한 번 더 시작. 토지 건축물을 취득하고 차기항에 가서 선박을 타고 광어를 잡아 입맛을 보니 기분이 골콘종성요더라. 이렇게 가세요. 알겠죠? 이제 과세 대상에서는 시험 나오는 게 다음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만 열거되어 있는 거, 틀린 거 찾아봐라. 이렇게 나옵니다. 종류. 그러면 여기에서 과세 대상을 알았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세요. 취득의 형태다. 원시 취득 신축. 요 매매는 뭐라 했죠? 승계. 그죠? 요거는 무슨 취득? 정축, 의지 취득이다. 그죠? 신, 모양이. 처음으로 취득하는 거는 원시,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거는 성계, 이런 정축 같은 걸 뭐라 한다? 의제 취득. 알겠죠? 의제 취득이다. 자, 그러면은 요게 원시 성계 의제인데, 우리 요 매매가 나오면은 항상 매매와 같은 성격이 두 가지 있다. 그죠? 두 가지. 요 매매와 항상 같이 다니게 있다. 그게 뭐라 했죠? 교환 또. 매매 교환. 하나 더 있는데. 이게 뭘까요? 교환하고 또, 우리 세법에서는 이러합니다. 현물 출자. 알았죠? 현물 출자. 요게 항상 매매와 같다, 그죠? 성격이. 매매, 교환, 현물 출자. 시작. 매매, 교환, 현물 출자. 요게 같은 거다, 그죠? 성계 취득 나왔다 하면 항상 매매, 교환, 현물 출자 같다.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토지를 팔았다. 갑이 을한테 토지를 팔았다. 팔고 이때는 갑은 을로부터 현금을 받았다. 그죠? 이 경우에는 갑은 을로부터 건물을 받았다. 갑은 을로부터 주식을 받았다. 그 대가. 대가가 다르죠. 그죠? 갑은 토지를 팔고 현금 받았다. 이때 토지를 뭐 했다 그러죠? 매매. 매매를 하잖아. 그죠? 요거는 토지를 팔고 건물 받았다. 이거는 매매란 말을 안 하죠. 뭐라 하죠? 교환. 그죠? 토지와 건물을 교환했다. 이래 표현합니다. 또 토지를 팔고 이 을로부터 주식을 받았다는 거는 이 을은 회사겠죠. 그죠? 회사로부터 주식을 받았다는 거는 이 회사의 주주가 된 겁니다. 주주. 그렇죠? 현금이 아니고 현물, 토지라는 이런 현물을 출자했다. 이러면 출자. 그 회사에 내가 출자. 알았죠? 이걸 우리는 현물 출자를 한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런 매매나 교환이나 현물 출자는 그 대가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진 거죠. 그죠? 예. 현금을 받으면은 매매, 건물 받으면 요거는 교환이라 하고, 주식을 받으면은 현물 출자를 한다. 그죠? 그럼 이 경우에 요 토지를, 갑은 토지를 팔았죠? 갑은 토지를 을한테 팔았으니까 토지에 대해서 무슨 세 내야 되죠? 양도세. 을은 토지를 취득했죠? 무슨 세? 취득세. 현금은 저기 없죠? 과세 대상에. 그죠? 요거는 세금 안 낸다 이거죠.
안 내고. 요 경우에는 갑은 토지를 팔았으니까 무슨 세 내야 되죠? 양도세. 요 토지를 취득한 을은 무슨 세? 취득세. 또 건물을 을, 갑이 취득했죠. 무슨 세? 취득세. 을은 건물을 팔았죠. 무슨 세? 양도세. 오, 그래서 교환은 뭐가 된다? 쌍방간에 다 성립하죠. 교환은 다 내야 된다고. 왜냐면 이게 또 다 과세 대상이잖아. 그죠? 그럼 이 경우에는 토지를 갑은 팔았다. 무슨 세? 양도세. 을은 무슨 세? 취득세. 주식은 저기 없죠. 과세 대상. 없으니까 요거는 세금 안 낸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 과세 대상에 따라서 요거는 과세 대상이지만은 요거는 아니죠. 그죠? 제외된다. 교환한 쌍방간이다. 그죠? 결국 우리가 토지와 현금이 교환된 거고 토지와 주식 교환된 거죠. 넓은 의미에서는 전부 교환인데 요걸 표현을 우리 이래 하는 겁니다. 매매, 교환, 현물 출자다. 앞으로 매매 말 하더라도 우리 세법에서는 요게 항상 같이 다닌다. 그죠? 교환과 현물 출자다. 그럼 만약에 매매가 세금이 4%다 하거든라 이것도 몇 프로? 4%. 이것도 몇 프로? 4%. 같다. 알겠죠? 항상 한 덩어리다 보세요. 알겠죠? 시작. 매매, 교환, 현물 출자. 시작. 매매, 교환, 현물 출자. 그럼 우리가 성계를 받는다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성계 받았다, 그죠? 성계 받는 게 매매가 있지만은 또 아버지로부터 받는 수 있잖아.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돌아가시고 받았다, 뭐라 하죠? 상속. 아버지 살아 생계를 받아 뭐라 하죠? 정려. 정려다, 그죠? 정려. 대표적으로 상속 정려인데 또 타인으로부터 받았다, 그거는 뭐라 하죠? 기부 이라죠. 기부, 그죠? 기부 받았다. 상속과 정려다. 예.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들이 받는 거, 아버지 돌아가셨다, 무슨 세? 상속세. 아버지 살아 생전에 받은 무슨 세? 정려세라 합니다. 알겠죠? 그럼 세율은 똑같습니다. 상속세와 정려세 세율은 최저 10%에서 최대 50% 똑같습니다. 그래, 만약에 우리가 요 상속을 받는 경우와 정려를 받는 경우, 어느 게 세금이 더 적을까요? 예. 어느 게 세금이 더 적을까요? 이게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제를 많이 받습니다. 상속세는 공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여기 일괄 공제하고 하면 평균은 10억쯤 공제 받습니다. 상속세는 약. 요 가족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데 만약에 상속 재산이 8억이다 하면 거의 세금이 안 나옵니다. 10억이 넘어야 한 13억짜리 상속 받았다? 그럼 요게 과표가 되죠. 요거 세금 내는 거. 이 공제가 한 10억쯤 되죠. 근데 정려는 공제가 여기에 비하면 훨씬 적습니다. 부부 간에만 6억까지 공제해 주고, 부자 간에는 5천만 원만 공제해 줍니다. 그 세금 이게 높겠죠? 이게보다 이게 더 높습니다. 정려가. 아무래도 참고를 하시고. 그 이제 요거, 요 차이점 보세요. 요 부분은 공짜죠? 무상. 요거는 유상. 그래, 이걸 우리가 무상이라 하고, 이걸 유상이라 합니다. 그래서, 유상 성계취득. 이걸 뭐라 한다? 무상 성계취득. 알았죠? 유상, 무상. 이렇게 구분하고. 이걸 우리가 유상이다. 유상 성계. 이걸 뭐라 했죠? 무상 성계. 아셨죠? 유상, 무상. 앞으로는 유상하면은 매매. 무상하면은 상속정려. 기억하세요. 유상은 매매. 무상하면은 상속 정려다. 알겠죠? 예, 요게 우리 성계 취득이다. 잠깐 쉬었다 계속할게요.